전남 여수에 있는 한 식당. 겉보기엔 여느 평범한 식당과 다를 바 없지만 사실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집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사장님 때문이라는데요. 정말 요새 명물이십니다. 짱! 남진 못지않은 남진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여수 남진.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나하고 키도 1cm 차이도 안 나요. 남진이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제2의 남진으로 우리 남진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또 자존심 아시니까 제가 신한날에 우리 이정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남진 이사님이 처음 뵀을 때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노래를 못 잡은 사람이 몇 있는데 좀 쓸만한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자네가 제일 낫더라. 자네가 내 모창 가수로 좀 해라. 원조 남진도 인정한 남진 모창의 1인자. 구수한 전라도 말투와 표정, 무대 매너까지 영락 없는 남진 한방입니다. 무대 매너가 진짜. 자타가 공인하는 남진의 제2인자, 남진이로 활동하고 있는 모창 가수 남진입니다. 이제는 진짜 이름보다 남진이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하다는 종기 씨, 그의 인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를 다시 만난 곳은 돌산항의 부둣가. 무대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이틀에 한 번은 이곳에 온다는데요. 남진이로 활동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맞죠. 저 노래도 좋고 가수도 좋은데 네. 또 딴 것을 뻗짝거려야지. 아이고 우리 남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도우시네요. 여수의 3대 인물 홍준영이 백일섭이 남진이 선생님 세 번. 오늘 하루만 날씨가 좋다더만.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날씨가 안 좋다면서 또. 네. 오늘 가서 또 우리가 또 걷어갖고 와요. 아, 그래도 많이 잡으셔야 될 건데. 농왕이 편애하는 것 같아. 어? 조금만 잡으라니까 심하지 말고. 아니 나는 절대 욕심 안 부려. 지기들이 좋다고 물제. 남진 모창 못지않게 잘하는 건 바로 낚시. 아이고, 아이고 동생 잘 잤지? 얼마나 쿨러를 채우시려고? 하하, 나 부탁하래.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주 오세요. 아, 오시면은 네.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낚시는. 아, 오세요? 네. 아, 남진으로도 활동하시고, 네. 음악으로도 하시고. 진짜 너무 바쁘게 사죠, 너무 바쁘게. 한창 바쁜 행사철이 지나면 무태서보다 바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죠. 매년마다 한 80번에서 100번 정도를 바다를 나오는데 이 바다에 나와서 이 바다 공기 마시고 이런 게 힐링이 돼가지고 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나오시면? 아, 근심 걱정이 없죠. 바다가 내 집 안방처럼 편하다는 천생 바다 사나이. 그가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의 목적지는 돌산항에서 뱃길 따라 3시간을 나가야 하는 백도. 또 수심이 깊어 심해 어종이 많이 잡히는 곳이랍니다. 자, 낚시하시기 전 조명조끼 착용하고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다 수심은 79m입니다. 좋네요. 바다 봐봐. 여기 써줬잖아. 포인트 글고. 써있네요. 거기 포인트.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가 멈추면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는데요. 부지런히 움직여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여유 부리셔도 되나요? 다들 준비하시는데 선생님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아 지금 펴서 고기를 빨리 잡을 것 같으면 아침에 오제. 의미 없는 짓이요. 왜 언제부터 잡는데? 기다려요 하느님. 오늘 한 9시부터나 묶어야. 야 이거 진정한 인생은 길고 뭐든지 때가 있는 법. 어둠이 내려앉고 낚싯배가 불을 밝히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낚싯대의 미세한 신호를 놓칠세라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물었나 싶어서 보면 딸려오는 건 텅 빈 바늘뿐. 아이고 아이고 안 올라요. 언제 안 올라와요? 저것도 왔다고. 왔어요 또? 이제 지금 한 두 마리 물었어요.
반신반의하던 순간 정말 딸려오는 고기들. 그렇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어 진짜 올라오게. 천천히 올라와. 오 네 마리. 이야 바로바로. 용왕님이 편애한다 할 만큼 그가 유별나게 잘 잡는 건 바로 갈치. 아니 나가 오면 고기 오게 돼 있단 게. 어 진짜 포인트에다 던지셔서 그런가? 이제 가끔 머리 하시는데 깨끗하네요. 어, 이제 시작이요? 아 때깔 진짜 완전히 은색이죠 은색. 반짝반짝. 기스 하나도 없는 거. 기스 하나도 없는 거. 아. 갈치 잡은 데가 이제 올해가 16년째? 16년째요? 네. 그동안 많이 잡았지. 뭇에서는 남진 모창으로, 바다에서는 갈치잡이 달인으로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데요. 나름 이제 젊을 때는 잘 나갔지. 원없이 저거 했는데 한 달에 몇 억을 팔고 그러니까 전국 매출왕 1위도 하고 그런데 97년도 11월 달인가? 뭐 IMF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 그랬더만 그 당자수표 오고 음하고 다 부도나 봤죠. 한 7억 정도, 6억에 7억 정도 부도 맞고 부도나고. 젊은 시절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종기 씨. 그러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잃는 것도 순식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그저 그냥 저 낚싯대 들고 저기 금호도 소리도로 한 15일 정도 있었어요. 섬에 가서 카세트가 그때 요만식이나 한 거 카세트가 하나 갖고 갔었는데 남진이성 노래가 나옵니다.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어 낚싯대 하나 들고 들어간 섬. 그곳에서 듣고 또 들었던 노래가 어찌나 내 이야기 같던지요.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너와 나 둘이라면 외롭지 않아. 나 혼자 걸어가면 쓸쓸한 길도 둘이서 걸어가면 그 노래를 내용을 보니까 나 혼자 죽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우리 새끼들은 어떠냐 말이야. 쬐까는 것들이 내가 살아서 지켜야겠다. 애기들을 지켜야겠다. 그 뒤로 돈 되는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었습니다. 남진 모창 가수로 활동하며 전국을 다녔지만 여전히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행사는 많이 다니고 보더지만 이것이 내가 먹고 사는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돼요. 여수 앞바다에 있는 수조 마리의 갈치가 인간 차별 안 하고 내 능력껏 미끼 넣어서 건져내면 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장사를 보더만 응? 이것이 바보지 뭐요. 그때부터 모창 가수 남진이와 여수 밤바다를 주름잡는 갈치잡이 어부로서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모창이면 모창, 낚시면 낚시, 두 가지 모두 경지에 올랐죠. 앞에는 세 마리씩 올라왔는데 누가 어디가? 앞에는 앞에만 나와. 원래 앞에가 잘 나오는데. 앞에가요? 네. 이 구역 갈치를 혼자 쓸어 담고 있는 종기 씨. 갈치들이 그의 낚싯바늘만 기가 막히게 무는 건 사실 자리 탓도 아니요. 용왕님이 정말 그를 편애해서도 아닙니다. 지난 16년간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그 세월에서 배운 것일 뿐. 오늘 날씨가 낮에 뜨거웠잖아. 네. 뜨거울 때는 고기가 약간 뜨는 경향이 있어. 물 위로. 수심이 지금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를 얼른 파악을 해갖고 고기를 잡으면 남들보다 좀 낫죠. 우리 봅시다 형님 얼마나 했는가. 오늘 내가 형님한테 진 것 같다. 내가 본 게 한 200마리거든. 한 200마리. 아, 딱 과연 형님 실력 인정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백제? 네, 과금이요. 오늘 주방으로는 많이 잡으시면 부지런히 하셨잖아. 1등. 1등이요? 네. 아유 기분 대길이지. 여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가 있어. 왜요? 무대에서 저 노래 부르는 것보다 쬐까 더 재밌어요. 그치? 밤샘 낚시에 몸은 고돼도 아이스박스를 가득 채워 돌아가는 이 재미에 매번 바다를 다시 찾게 됩니다.
빨리 와라. 네. 아따, 안 문다, 안 물어. 안 물어? 어. 어? 고마워. 누구예요? 내 아들. 아들? 어. 아, 아들한테 갈치를 줘요? 어, 우리 아들이 또 우리 가게 또 사장 아닌가? 아버지 낚시꾼, 전 요리사. 아. 이제 가게 일 대부분을 아들에게 넘겨줬지만 갈치잡이만큼은 여전히 그의 몫인데요. 예. 일단은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도 조금 있고 하시는데 감사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좀 뭐 죄송한 마음도 있죠. 가수 활동에 갈치잡이에 좀처럼 붙어있을 틈이 없던 종기 씨. 오랜만에 직접 갈치를 손질합니다. 이제 낚아온 갈치를 손님 상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조림도 오지만 요건 지금 갈치 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 금으로 잡은 갈치와 달리 낚시로 잡은 자연산 갈치는 비닐이 상하지 않아 회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일부러 이곳까지 걸음한 손님들이 정말 기다리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낚싯대가 아닌 마이크를 잡고 모창 가수 남진이로 돌아가는 시간. 남진의 노래에 자신이 위로받았듯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를 하고 싶은 게 그의 꿈입니다. 부산에서 왔는데요. 열심히 해서 사장님 뵈니까 진짜 포스 장난 아니고 보람이 있네요. 짱! 노래도 잘하고 멋지고 돌이켜보면 행복은 늘 그 자리에 있었죠. 남진성 노래나 갈치는 내 삶에 크나큰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속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발견한 진짜 행복. 행복은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